요나가 되게 박진감 넘치는 지금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찰나입니다. 요나하고 선원들하고 풍랑이 있는 그 배 갑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하나를 합니다. 선원들이 11절에서 물었죠. 야, 네가 제비에 뽑혔는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결정의 답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자칫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바다에 던졌다가 그 해가 자기에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아마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려고, 안 그러려고 바다를 향해 풍랑을 뚫고 노젓기를 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있는 이 바다의 노젓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원들은 이윽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치죠. 풍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다 사연 있는 인생을 여기까지 왔을 거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결정을 해야만 할 때 어떤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 문제에 직면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은 신앙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고 차선이 있고 최선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범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결정, 상황에 맞는 결정을 사람들은 해나갑니다. 최악이나 차악은 피해야 되겠죠. 차선이나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게임 체인저 같은 결정, 판을 바꿔버리는 결정, 그 결정 딱 하나를 성경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학 분야만 파도 노벨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심리학자인데 이걸 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대니얼 키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처음 이 분야를 전망이론으로 내놓아서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뒷받침되는 그 출간된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는 좀 다른, 한국어는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원 제목이 영어로는 Thinking Fast and Slow. 이 책 안에 수많은 임상실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 저랑 오늘 좀 게임 좀 해봅시다. 100불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됩니다. 분배하는 금액은 제가 결정합니다. 5대5로 하든 6대4로 하든 9대1로 하든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럼 왜 최후 통첩 게임이냐면 제가 제안한 금액에 판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스 하면 둘 다 제안한 금액대로 갔지만 여러분들이 노 하면 아무도 못 갔습니다. 제가 100불에서 7대 3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갔습니까? 30불. 네, 30불. 저는 70불.
그럼 여러분들은 예스 할 겁니까? 노 할 겁니까? 노. 그렇죠? 예. 그렇지. 너무 제가 야박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거의 이구동성 좀 이른비는 그래도 예스가 한두 명 있던데. 노. 노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갔든지 30불 갔든지 8대 2를 제안하면 아무것도 못 갔든지 20불 갔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갔든지 10불 갔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것도 못 갖는 것보다는 여튼 10불이든 30불이든 받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이건 경제학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7대 3 밑으로 주면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노라고 대답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넌 7이고 난 3이냐는 거죠. 보편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분배의 마지노선이 7대 3입니다. 6대 3은 좀 생각해 볼게. 그래도 거절, 노하는 사람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너도 못 가죠. 이런 거겠죠. 이건 합리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겠죠. 최후 통첩 게임을 성서에서 보여준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에서 아기를 놓아두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했습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가죠? 그러면 너도 못 가죠? 절반 잘라. 오케이. 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가죠? 그러면 넌 가져야 돼. 자르면 안 돼. 그게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솔로몬의 재판이었죠. 우리도 감정적인 결정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해보려고 의사를 나누어서 결정하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좋게 이야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확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확전이 될 때가 있죠. 이게 지금 나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도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합리적인 답을 아는데도 그대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이 책은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했죠. 야, 너 니느웨로 가. 가서 그 땅의 악독이 내 눈앞에 상달되어 그 심판의 직면에 있다고 가서 네가 빨리 전해줘 했는데 요나가 그거를 예스 했습니까? 노 했습니까? 노 했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내가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내가 어려우면 쟤네들 나아지면 안 됩니다. 당장 쳐야 됩니다. 내가 왜 그거에 가서 복무해야 됩니까? 노 했습니다. 그러다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오늘 물었습니다. 11절에서 이걸 네가 뽑혔는데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잔잔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요나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11절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제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여야입니다. 하여야. 선원들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여야.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이겁니다. 아싸. 한번 따라해봐요. 히브리어 해보게. 아싸. 네, 그겁니다. 이제 히브리어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두. 영어로는 두입니다. 두. doing.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11절에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선원들이 하는 일이죠. 선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싸는 바로 전절인 10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변형도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저번 시간에 딜레마 얘기하면서 요나가 처음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에서 그렇다면 야 요나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본 거죠. 거기서 행하였느냐가 아싸입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요나가 한 일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배를 탄 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요나가 한 일이고 11절은 선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0절에서 요나는 그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야 니누에 가, 니누에 가서 희생해 했는데 NO! 한 셈이고 11절에서는 선원들이 할 일, 선원들이 아싸 할 일에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으니까 요나가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에 어떻게 예스의 노예예요. 예스 한 거죠. 전혀 이게 같은 요나인가 싶을 정도인데 같은 맥락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희생에 예스를 한 셈입니다. 물론 이 희생이 진짜 회심이었을까요? 진정성이 있는 요나의 결정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죠. 요나가 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니누에에 내 그럼 가야 되잖아. 만약에 니누에 가느니 차라리 난 바다에 빠져 죽겠어 라고 일종의 반항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실제 전문가들이 이 양 상반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나가 보여준 이 결정은 희생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자신의 그 큰 희생을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에 동기부여든 내용이든 진정성이든 그건 우리가 나중에 요나에게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고 그 요나가 했던 결정에 바다에 나를 들어 던지라는 그거 자체는 분명한 희생의 폼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음 저 음부의 권세까지 갔다가 부활하여 승리할 거다. 나는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요나가 지금 결정한 아싸 내가 희생할게 내 이 배를 살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내가 희생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희생의 형태는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던져라고 한 거는 예스 하는 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면 좋겠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건 매우 특이한 동사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 굳이 그 말까지 들어 그 친절하죠. 아주 세부 사항까지 알려 나를 어떻게 받쳐야 되는지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던지라 이 던지라는 어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 이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혹 들어본 분들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했어요. 그 내리심에는 히브리어로 해틸인데 던졌다는 거죠. 그것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조준해가지고 요나를 조준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그 배의 반경 안에다가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해틸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하는 그 던지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이 풍랑, 그 하나님이 나를 조준해 던진 그 풍랑,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건 나를 그렇게 바다에 던져야 돼라고 하는 일종의 결자 해지를 한 셈이죠. 나도 안 되면 너도 안 돼. 이렇게 늘 살아왔던 그런 심보로 살아왔던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관해 왔던 요나가 이 최후 통첩 갑판에서 자기 희생에 예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건 알아. 나 때문에 그랬고 내가 이건 어떻게 결자 해지를 해야 돼 알아요. 근데 나를 잃어? 안 돼. 나도 잃고 너도 잃어. 아까 카드머니 행동경제학, 세상 경제가 움직여지는 실제적인 현상 안에서 관찰했던 것은 합리적인 결정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적인 경제학, 수 없는 경제학 이론 가지고 대입을 그렇게 해서 안 흘러간다 이거죠. 뭔가의 변수들이, 특히 사람들의 감정,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나 그런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안 되어도 내가 잃어버려 나를 잃어버려도 배는 살게 하자라고 하는 예스 결정을 했습니다. 요나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좀 상상해 본다면 없는 일이지만 상상해 본다면 요나도 죽었겠죠. 그리고 선원도 죽었겠죠. 그럼 요나는 니느웨 못 갔겠죠. 그러면 니느웨는 더욱더 포악했겠죠. 그로 인해서 짓밟혔던 민초들, 자기의 민족을 포함한 세계 모든 근동의 약자들은 더 고달팠겠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니까 거 가보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로 이걸 하나 안 했을 때 그게 초래될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추정해 본다면 상당히 엄청난 일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이 희생이 한 거죠. 요나는 아싸 이 할 일, 두 뭘 할 거냐,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거를 희생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 한복판, 많은 문제에 휩싸여 살죠. 뭐 국가적인 문제, 도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한복판에서 게임 체인저 같은 우리의 아싸 할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게임 체인저 같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런 권위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권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은 고수하고 선생님을 팹니다.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 말도 안 듣습니다. 성직자 말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이유는 각 개개인이 소중해졌습니다. 각 개개인의 목소리가 다 소중해졌습니다. 이거를 조화스럽게 의사결정을 해가며 가는 것은 상당히 진통이 따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것, 불편한 것 같지만은 근데 매우 결정적 공헌했죠. 과거에는 어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른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스승에게 저는 그림자 밟았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배구 심판을, 아니 볼보이를 하라고 해서 볼보이를 하는데 이렇게 발로 이거 안 밟혔어요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어른에 대한 어른을 모서리에 앉히는 건 전 지금도 식사할 때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독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지방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왕정이 있었습니다. 왕 하나가 잘못 결정을 하면 전 백성들이 곤란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걸로 고통당한 것을 각 개개인의 목소리도 중요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이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은총이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은 유익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또한 고달파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면서 고달파합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몸살을 앓고 학교도 기관도 나라도 몸살을 앓습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누구도. 다음 시대로 다음 판이 넘기는 시대로 가야겠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권위자를 어디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힘듭니다.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 가지 대세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되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무너뜨리고 안 되게 만드는 사람 찾는 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아무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애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달랐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신자다움의 가장 큰 캐릭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이 성경이 이 역사에 했는지 우리는 답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 딱 하나만 있으면 그건 주변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의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희생하는 게 힘들어서 기피합니다. 모든 희생 자체가 나에게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생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내가 희생해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희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겐 두 동생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두 동생을 데리고 저는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남다릅니다. 한겨울에 누가 봅니까? 뭐 고맙다고 합니까? 그 어린 동생, 빨래를, 운동화를 뭐 더울 때야 괜찮지만 그걸 매일 빨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때. 손이 안 터질 때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희생입니다. 걔네들은 몰라요. 일종의 희생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식 실컷 키워놨는데 이제는 손주들도 맡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장윤성 권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 한둘이 아닙니다. 또 말이라도 들어준 몰라.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눈치도 봐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해야 되는 형편들이 다양하겠지만 다들 많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크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희생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 순간 나에게 더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삶의 의미가 줄어들죠. 저야 뭐 아직은 그래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은 편이지만 우리 내 아들들 어릴 때는 뭐 아빠 아빠 찾았는데 지금은 제가 뭘 또 희생을 좀 해보려고 따내는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이 들어 내가 더 필요 없어질 때 희생하고 싶어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우리 각자의 삶에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우린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희생해야 하지? 때로는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너무 억울한 걸? 또 더 나아가서 야 이거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지? 정말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 펼쳐집니다. 희생해야 될 이유를 모르거나 희생해서 얻게 될 결과를 모를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때론 희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희생해야 합니까? 요나는 희생할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헷갈리죠. 요나는 희생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알았습니다. 선원들은 지난 시간에 선원들은 몰랐던 걸 요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풍랑이 요나 나 자신 때문인 걸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생했습니다. 왜 나는 희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요나가 찾은 답변, 나 때문이야. 내가 결자 해지해야 돼. 그 답변만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걸 손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나 때문에 결자이지 하는 심정,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그걸로만 희생하는 게 아 너무 즐거워 라고 그 희생을 다른 레벨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희생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 희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삐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 보고 대속물이 되라는 겁니까? 자기가 대속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 대속물, 너 섬겨가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희생, 이 예수님이 희생을 당연히 요나는 7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다행히도 2000년 후기 때문에 이 예수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 희생을 내가 예스 받아들일 거냐 노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소관이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그 희생을 예스에 받아들인 사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 위에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예스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희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희생이 즐겁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받은 거를 내가 누릴 때 나도 즐겁게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요나는 자기의 죄로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데 희생했습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요나는 죽을 뻔했지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가 닥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건 정치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뭐 문제가 터지면 그걸 덮기 위해 다른 그걸 희생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뭔가 풀어버릴 뭔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비겁하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받은 희생양 예수님을 그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무엇을 찾는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받았는데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받았는데 한낱 옛날 나의 추억의 앨범 사진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생을 받았습니까? 어떤 희생을 받았습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죠. 값싼 은혜, 값싼 희생. 낮지에 교수대에 올라가는 몇 개월 전에 그는 이 말을 했습니다. 받았는데
전부 다 값싼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값싼 희생을 받았는데 전부 다 값싼 희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희생을 던졌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 희생으로 1945년 이후에 전 세계 신학의 판도를 전부 그가 바꿨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는 새로운 신앙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죠. 내 부모가 뭐 이것도 안 좋고 나는 출생의 신분이 왜 이렇고 이런 사람들, 아니 낳아준 것 존재 자체만, 낳아준 것 자체만으로 내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희생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넓혀가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의 이름들을 기억한 만큼 자기도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 물질로, 에너지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감사할 때 자원하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본전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는 목사가 배린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근데 진짜 참 목자와 신자는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희생이 위에 있다는 은혜를 깨우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미 있었습니다. 내가 그 희생에 예스 하면 그 예수의 희생 크기만큼 내가 갔지만 노 하면 난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어떠시렵니까? 그분의 숭고한 희생을 은혜로 예스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희생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희생하는 그 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위치를 닦을 때 불이 동시에 탁 꺼지는 것처럼 풍랑이 꺼졌습니다. 멈췄습니다. 요나는 그 희생으로 선원들도 살리고 배도 구했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은 다 잃게 됩니다. 잃으려고 할 때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희생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희생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이죠. 모두가 희생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풍랑의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배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뭐 물론 변화인데 왜 저를 이렇게 설교자를 까무러치게 놀라게 했느냐. 참호, 전쟁의 참호 있죠. 이 숨는데 거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칠 때 하나님 찾으면서 하는 그 회심은 의심해 볼 가치가 많다는 게 독일의 속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순간에 하는 회심은 글쎄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유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체험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는 우리 삶의 순간에선 하나님 하나님 찾지만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오늘 전기불 꺼지는 것처럼 탁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8월, 9월 한국에 동생 거기 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은 전화도 가끔 합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바다에 풍랑이 있었을 때 선원들은 이미 두려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요. 10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요. 그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도 하고 선장은 밑에 가서 깨우고 막 묻기도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바다에 요나까지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대패질을 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한 표현으로는 대패질을 하는 것처럼 이 풍랑이 있는 거친 이 수면을 다 깎아 잔잔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젠 사실은 선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석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문제가 해결된 후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사라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게 요나가 희생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희생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선원들도 배도 구했지만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비신자들이었던 선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도시를 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부터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달아났던 건 니느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최후 통첩 갑판 게임에서 예스 희생을 받아들인 뒤로 비신자 같은 비신자들인데 그 비신자 선원들이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희생은 세상을 떠받치는 일종의 선물과 같다 생각합니다. 희생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희생으로 나도 살았고 희생으로 도시도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그래서 세상의 허파와 같다 생각합니다. 숨을 쉬게 만드는. 희생하면 삽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나의 과거의 안일함을 던집시다. 내 희생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희생은 문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희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